자, 북쪽 포켓몬토의 드디어 마지막 여정입니다. 아, 진짜 엄청나게 빨리 갔네요. 구링이 형이랑 촬영하느라고 아사쿠사에 왔었는데 오늘 컨텐츠가 또 아사쿠사에 다시 가야 돼가지고 또 왔습니다. 여기서 굉장히 신기한 탈컷을 탈 수가 있어요. 무려 수상버스가 있대요. 근데 생긴 걸 보니까 진짜 무슨 뭐 리무진처럼 생겼더라고. 아니 수상버스에서 뭐 포켓몬을 잡으면 어떤 포켓몬들이 나올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. 그렇다면 수상버스 바로 한번 타보러 가봅시다. 근데 여러분 잘하면 사실 못할 수도 있어요. 네. 왜냐고요? 제가 예약을 안 했거든요. 2시 45분에 출발하는 버스인데 현재 시각 아마 2시 반이 다 돼갈 겁니다. 못할 것 같아. 일단 가보는 거야. 왜 예약 안 했냐고요? 뭐 귀찮아서요. 요거 좀 늦게 타거나 못 타거나 하면은 제 일정이 완전히 좀 틀어집니다. 많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. 잘못하면 비행기까지 놓칠 수도 있어. 괜찮아요. 하지만 신경 쓰지 않습니다. 어떻게든 되겠지 뭐. 우선 이거나 감상합시다. 아이고 이쁘네. 자, 낮에 보는 아사쿠사의 모습입니다. 여기는 절 아니고요. 아사쿠사 관광 끝! 아이 봤으면 됐지 뭐. 지금 타이머 택이에요. 빨리 가야 돼. 진짜 배가 어떻게 될지 몰라. 아 근데 제가 진짜 이번 도쿄 여정에서 너무 힘들었던 게 일본에는 앉아서 쉴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. 아 지금도 이게 막 편한 신발을 신는 게 아니라서 발바닥이 아파 죽겠어. 도쿄 크루즈. 이거 여기 같아. 스미마센 이마 버스 데키마스까? 아니 45분 차 놓쳤어. 와 성공했다 어쨌든. 아 근데 시간이 좀 애매하다. 와 진짜 하마터면 못할 뻔했어요. 나 집 못 갈 뻔했어. 시간 좀 남으니까 뭐라도 좀 먹을까? 잠깐만 KFC요? 일본 KFC 햄버거. 자 드디어 일본의 수상버스를 타러 왔습니다. 컨셉 되게 특이하죠? 배 모양도 진짜 특이하게 생겼어요. 미래지향적이야. 야 이거 대박이다. 이렇게 생겼거든요? 신기하게 생겼다. 와 드디어 출발했어요. 오, 야, 생각보다 배 빠른데? 그냥 유람선 수준이 아니야. 아 이렇게 큰 배인데 이렇게 빨라? 엄청 빠르네. 보이세요 이거 속도? 야 그래도 이거 타고 가서 진짜 다행이네요. 못 탔으면은 진짜 두고두고 계속 생각났을 것 같아. 자 그러면은 수상버스에서 잡는 포켓몬 과연 뭐가 뜰까요? 오 나 이거 보이세요? 배 위에 떠 있어. 잠깐만 이거 포켓스톱 닿으면은 잡을 수도 있겠는데? 어? 로켓단 일로 와. 내가 수상버스에서 야무지게 패줄게. 일로 와요 혼내줄게. 아유 해골목을 어디다 비벼. 비빌만 하네. 좀 많이 아픈데? 생각보다? 오케이, 사이코 브레이크. 와. 근데 뒤에 배경은 어때요, 여러분? 예, 확실히 옆에 딱. 아니, 배경 감상하다가 놓쳐버렸네. 이러면 삼삼드대로, 그대로, 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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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얠, 얌, 얌. 앙, 좋았다. 오케이. 자, 이 배 위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해골목 잡는 거, 요건 조금 귀하네요. 싹. 나이스. 아니 근데 포켓스탑은 살짝 닿을 법한 닿기는 하는데 어째 포켓몬은 안 뜨냐? 물 위를 걷고 있어요 저. 쩔어. 아 근데 진짜 포켓몬은 안 잡히네? 왜죠? 또 포켓스톱 같은 경우에는 계속 나오기는 한데 정작 뜨는 거는 로켓단밖에 안 나오네? 오케이 일단은 포켓스탑이 그 헐 바다에 포켓몬 떴어. 산책형이라 떴나봐. 개 신기하네. 싹. 싹. 아니 저는 뭐 최초로 바다 위에서 잡은 모다피인데요 이거. 오케이 모다피 떴고 제가 봤을 때 원래는 안 뜨는 것 같은데 산책형로라 나오는 것 같아요. 와 오오
끝까지. 근데 산책하려니까 이거 썬더, 가라르 썬더나 뭐 그런 애들 나오면은 이 수상버스 명당이라도 불러도 될 것 같아요. 아니 물 위에서 자면 왜 이렇게 웃기냐 이거. 일단은 결론을 내자면 산책 행로 아니면 안 뜰 것으로 좀 추측이 돼요. 오 반대편에서 반대편에서 배 지나는 거 봤어요? 저 밖에서 보니까 약간 뒷모습이 제트기처럼 생겼네. 눈사람? 이로치 아니야 이거? 방금 이로치 아니었어? 야 물속이라고 또 물고기가 나왔네. 샥. 여러분 포켓몬 성지 투어답게 제가 그동안 갔었던 성지들 한번 쑥 훑어보는 언젠가는 뭐 여기 근처에 아마 있었을 겁니다. 예. 여행을 마무리하는 그런 일정으로는 딱이지 않나요? 감성에 딱 젖으면서 이제 마무리 짓는 거지. 여기 보스가 두 마리나 떴네. 12kg 알 필요해요. 얘 잡아야겠다. 아니 그 배 위에서 리더와 맞짱이라뇨. 혼내줄게. 혼내줄게요. 많이 아프죠? 이상이 이제 순식간 잡아내고 바로 사이코 브레이크로 큰 거 한 방 그 가자. 도로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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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
어, 얘는 좀 공속 좀 빠른데? 오케이. 한 번 더 해봐. 또 쳐봐, 또 쳐봐. 차라라라라. 찻, 찻. 사이코 브레이크 한 번 더 막아봐. 그러지, 그러지. 너 두 마리잖아. 야. 스페셜 어택, 그럼 나도 막아. 오잇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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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컷. 오케이, 우리 미추선에서 다 정리 들어가자. 어? 어, 좀 아픈데? 그렇다면은 마기라스로. 참, 공속 겁나 빠르거든. 효과도 별로야. 상상타죠? 바로 게임으로 부셔버려. 와그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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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그작. 오케이, 리더도 클리어. 일본에서 12kg R 캣. 아, 이거 12kg R 못 얻고 가나 했는데 다행이네요. 보너스 이상이시까지 싹 싹. 그레이트. 자, 이제 산책 향료 끝났고 그냥 일반은 향료 한 번만 써볼게요. 오, 근데 향료로도 방... 오오오. 산책 향료뿐만 아니라 향료로도 나오긴 나오네. 오, 물에서도 결론은 향료 쓰면 잡을 수는 있을 것 같네요. 야, 포켓몬들이 이렇게 수영을 잘했었어? 미쳤다. 너무 예뻐요 여러분. 겁나 시원해 지금. 와, 이제 진짜 일본 여행이 좀 끝나는 느낌입니다. 너무 짧았다. 좀만 더울걸. 너무 잘했다. 이거 안 탔으면 후회했어. 자, 이제 오다이바에 도착했고요. 이제 비행기 체크인하러 하네다 공항으로 돌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 오다이바 그 건담 동상으로 유명하잖아요. 비행기 시간이 생각보다 촉박해가지고 아쉽게도 오다이바 구경은 못할 것 같습니다. 아, 공항에 왔고요. 이제 오늘 뭐 다행히 큰 변수 없이 이렇게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 다행이고요. 일단은 뭐 6박 7일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았는데 저는 일단 너무 짧았어요. 이게 촬영이랑 관광이랑 같이 즐기면서 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모자르더라고. 그래도 처음으로 일본에 가는 거기도 했고 그리고 해외여행도 혼자서 가는 거는 또 처음이었으니까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도전이었거든요. 여러분들 뭐 좋아해 주시고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진짜 너무 뿌듯합니다. 도쿄 포켓몬 투어 모든 일정은 여기서 이제 끝났습니다. 너무 재밌었고요. 이번 도쿄 포켓몬 투어 반응이 좋으면은 오사카 포켓몬 투어도 한번 제가 기획을 해보겠습니다. 여기까지 또 재밌게 봐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,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저는 그러면 한국에서 뵙도록 하죠. 휴바. 아 맞다, 잠깐만. 아, 나 아까 야끼소바 샀잖아. 그거 먹어야 되는데. 야끼소바 뭐 참지. 다음에 좀 더 재밌는 콘텐츠 찾아뵙겠습니다. 진짜 갈게요. 휴바. 여러분.